다음 문장을 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네요. 2003까지가 여기가 S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구가 has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까지가 do입니다. 그죠? SVC 문장인데 주어가 좀 길죠? 그죠? 주어가 보니까 더가 한정사. 그죠? 한정사고 주어만 보겠습니다. 한정사 더하기 mindless optimism 앞에 수식어가 있고 다음에 optimism 명사가 있고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와 있죠. 근데 뒤에 수식어 이게 절이란 말이에요. 그 절만 볼게요. 이게 마치 명사를 뒤에서 이제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절. 이 절을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접속사와 있죠. 이 절만 보면은 접속사와 있고 다음에 주어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이거는 접속사와 주어가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략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레드가 동사구가 되고 다음에 To America's Disastrous Invasion of Iraq 여기가 전치사구죠. 따라서 부사. 그죠? 그리고 In 2003 이게 하나의 부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거죠. 전치사 더하기 요 A만 보죠. 이 A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A만 보면은 전치사가 있고 to가 와 있고 다음에 America's가 앞에 있는 수식어인데 소유격은 우리가 한정사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정사. 한정사와 수식어의 차이점은 한정사 뭐 별 다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수식어들 중에서 일부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녀석들만 뽑아서 한정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냥 수식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한정사라는 것을 꼭 뭐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지금부터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식어라고 하겠습니다. 수식어, 명사, 수식어. 훨씬 깔끔하네요.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그냥 수식어 하나로 통해버리죠. 또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어 있고 다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는 전치사구. 그죠? 요게 이 A입니다. 그죠? 이 A의 형태.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 절만 보면은 이게 주어만 보면은 수식어, 명사, 수식어 그죠? 아, 이 전체 The Middle Mindless Optimism That Led To 요것이 명사구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인데 그 명사구에서 뒤에 있는 수식어가 절로 지금 와 있는 경우고 이 절을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보자는 거죠. 절을 자세히 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어, 부사어인데 이 부사어가 보니까 전치사, 다음에 수식어, 명사, 수식어 이번에는 뒤에 이거는 전치사구가 수식어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치사구는 of Iraq죠. 그죠? of Iraq 이걸 of Iraq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어떤 재앙적인 침략으로 귀결된 부주의한 옵티미즘 뭐예요? 옵티미즘 낙관주의가 우리 진짜 실제 세계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이죠.
무슨 말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로 적고 있네요. 아, 잘 보세요. 하여튼 이 절이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명사구입니다. 주어는 명사구인데 명사구 속에 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식으로서. 그렇죠? 근데 이 절의 구성을 자세히 보니까 이 절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이런 부사어가 있는 거죠. 길래 자세히 보니까 이 부사어 자체가 이렇게 그 속에 또 수식으로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전치사구이지만 전치사구 속에 또한 전치사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 계층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 속에 절이 포함되어 있고 전사구 속에 전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명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트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특징입니다. 영어,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반복 구조죠. 이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하이어알키 계층 구조라고도 합니다. 어떤 나무, 트리 구조라고 하죠.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는 듯한 그런 구조로 가십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면 요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이 절은 문장의 요소로 쓰인 게 아니라 품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로 쓰인 절과 문장의 요소로 쓰인 절의 차이점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죠. 이번에 주의해야 될 점은 명사구의 계층구조, 전치사구의 계층구조.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뒤에 C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o relation to. No가 수식어고 relation이 명사고 to the real world. 이거의 이하가 전치사구가 또 수식어죠. 그러니까 C만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C만 따로 떼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C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C는 일단 수식어 no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고 relation 명사 더하기 수식어인데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있죠. 그죠? 그거 있는데 to the world of history 이게 전치사구가 보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잖아요.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가 the real world of history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보니까 마찬가지 수식어. 수식어는 전관사 더죠. 그죠? 전관사 더가 있고 real world, real이 또한 수식어고 다음에 world가 명사고 더하기 전치사구 of history가 수식어로 또 와 있죠. 그죠? 명사구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구의 구조가 앞에 수식어를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릴게요. the와 real이 둘 다 수식어입니다. 두 개. 두 개가 와 있죠. the, real.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명사구의 구조가 수식어, 명사, 수식어인데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수식어, 명사, 수식어인데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계층을 가지고 있죠. 전치사구가 이렇게 두 개의 계층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명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고 전사구 속에 전사구가 포함되고 절 속에 절이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품사로서의 절이 이번에 S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수식어인데 이번에 절이 와 있는 건데 품사로서의 절이라는 거.